시어머니 네. 직접 오셨습니까? 그래, 대화를 예, 풀면 예, 되겠구만. 예, 예.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지. 예, 예, 나눠서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예, 어머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머니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며느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완전 긴장하셨어요. 네, 아니, 어머니를 모시고 방송에 나오니까 이렇게 긴장을 처음 본 것 같아요. 네. 쉽지 않죠. 되게 네. 어려운 자리.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. 네. 좀 가볍게 좀 생각해 주시고 어머니도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머니 며느리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셨습니까? 네, 우리 며느리가 네. 잘 웃고 얼굴에 자꾸 웃으니까 네.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. 네. 몰랐는데 포항에서 예. 아빠가 교편생활을 했어요. 하다가 이제 아들 대학 이제 좀 서울에 예. 좀 좋은 데 보낸다고 서울 왔거든요. 예. 와가지고 이제 한 10년 동안에 돈 갖다 버린다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. 서울 와가지고. 대견하시죠. 예. 며느리를 저는 아들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같이 생활한다고 네. 딸같이 생활하니까 생활비 저도 당연하게 받아도 안 되나 이런 생각하고 받아 쓰고 있어 지금. 네. 어머니 심정은 이유거든. 남아 네. 같은 우리 연대인데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았나. 사는 날까지 정말 우리도 좀 편안하게 지금 믿고 살고 싶은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욕심은 욕심 아니라 그런 바람이거든. 네. 그렇지만 지금은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조금 양보하시고 네. 그 아들의 그 고생 며느리가 네. 지금 말 못하는 거 이런 걸 어머님이 잘 좀 이해해 주세요. 아우 내 새끼가 아프면 내 가슴은 찢어지지. 네. 근데 아...